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키워드가 세 가지죠. 지금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냅스, 생쥐, 그리고 정신질환. 근데 얼핏 보시면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고요. 먼저 시냅스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소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 이제 어떻게 생쥐가 이제 시냅스와 정신질환을 연결시켜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냅스 하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테고 또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 뭐 시냅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시험까지 한번 쳐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시냅스라는 것은 이제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물리적인 장소지요. 그래서 시냅스라는 말의 이제 기원은 그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 어떤 두 개의 어떤 구조물들이 만나서 이제 접합이 되는 그래서 그 접합 부위를 이제 시냅스라고 그리스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태어나게 됐고요. 이런 시냅스는 이제 신경세포가 서로 이제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접합부인데요. 아마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세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지를 이렇게 뻗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우리가 수상돌기라고 부르는데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줄기의 수상돌기 이외에 딱 한 줄기 굉장히 독특하게 그것도 굉장히 길게 뻗어나가는 또 다른 줄기였는데 이것을 이제 축사귀라고 부르고요. 축사귀 끝에 보면 이제 신경말단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신경말단 안에는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이 세포의 몸체에서 이제 흥분이 일어나가지고선 이제 그 흥분이 이렇게 축삭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신경말단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 저장되어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갑자기 신경전달 물질을 바깥으로 유리 또는 분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부위, 시냅스의 이제 그 뒤쪽 부위죠. 이게 앞쪽 부위고 뒤쪽 부위에 있는 이제 수용체라는 단백질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가서 탁 붙습니다. 붙는 순간에 이제 수용체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신경세포 쪽으로 이제 안테나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신호들이 많이 모이면은 두 번째 신경세포가 다시 흥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은 시냅스를 통해서 첫 번째 신경세포에서 두 번째 신경세포로 흥분의 그 신호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근데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브레인이 이제 뇌가 한 1.4kg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신경세포가 몇 개가 있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니 제가 방금 신경세포 하나당 시냅스가 최소 10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조 개의 시냅스가 우리 브레인에서 실시간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짝반짝 하면서 막 신경회로도로 신호가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밸런스가 어긋나가지고 흥분 쪽으로 조금 과도하게 진행이 돼버리면 예를 들면 간질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밸런스가 약간 억제 쪽으로 가버리면 예를 들면 뭐 수면장애가 온다든지 예를 들면 약간 좀 우울하게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흥분성 시냅스와 억제성 시냅스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로 어떤 이제 배경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론에 가볼까 합니다. 뭐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질문입니다. 정신질환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예,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하나하나 풀어 나가 본다면 첫 번째
일단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아야 무슨 일이 시작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원인이 확연하게 나타나면은 간단하죠. 근데 원인인 것 같은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이 이런 정신질환을 유발시키는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 관계에 있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만 아 사람들이 그렇지 그게 원인이지 하고 인정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대부분의 경우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해서 뭐가 오늘 뭐 유전자 얘기도 나올 텐데 유전자가 잘못됐을 때 정신질환이 생긴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완전히 블랙홀이죠. 아까 시냅스가 100조 개가 있고 그다음에 회로가 셀 수도 없이 많고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그 메커니즘 또는 뭐 기전 또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밝혀야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원인을 이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인은 무엇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전 또는 유전자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사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인데 부모로부터 유전 안 좋은 유전자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근데 사실 요 사실조차도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는 많은 정신과학자들이 정신병이 유전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없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과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이제 조금 용감하게 유전자 또는 유전이 관여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거는 유전적인 게 좀 센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약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전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유전자에 이제 뭔가 돌연변이가 생겨서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난 건데요. 그 돌연변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의 수정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수의 세포를 가진 하나의 개체로 이렇게 발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에서 다 이만한 개체가 된 건데 그 태아가 발달되는 과정 중에서 간혹 가다가 돌연변이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이 아이가 태중에서 발달을 하다가 갑자기 불행하게도 돌연변이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전자나 유전이 다냐? 그렇진 않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 중에 뭐 산모가 감염이 됐다든지 아니면 좀 특정 영양소가 부족했다든지 또는 뭐 임신한 줄 모르고 어떤 약물에 노출이 됐다든지 이럴 때 이제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유전과 환경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유전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유전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얘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그 자폐 연구 분야에서는 지금 자폐 유전자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무려 800개나 등장하게 됐어요. 아까 2만 5천 개 유전자 중에서 800개가 자폐 관련 유전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유전자도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고 단백질은 어떤 특정 기능이 있잖아요. 면역 기능이라든지 뭐 대사 기능이라든지 뭐 우리 키를 크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들이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이제 쭉 이제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재미있게도 이제 이 두 종류의 유전자가 비교적 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뇌발달 조절 유전자.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뇌가 만들어지고 뇌 안에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건 뇌가 발달을 하고 뭐 전두엽이 만들어지고 측두엽이 생기고 이런 게 다 프로그램에서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가 발달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가 잘못되면 뇌가 잘 발달이 안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뇌 발달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ADHD라든지 뭐 또 자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냅스 유전자인데요.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이 시냅스 유전자를 보고 약간은 의아해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시냅스는 통상적으로 저희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신경 전달에 관여하는 유전자요 단백질인데 어떻게 갑자기 정신질환하고 관계가 있지?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뇌 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잘게 쪼개면 이게 일종의 이제 환원적인 접근 방법인데 뇌 기능은 신경회로로 쪼개지고 신경회로는 다시 시냅스로 쪼개지고 시냅스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인데 시냅스를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 과학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복잡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는 것만 해도 약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보여지는 단백질들, 여기 하나하나가 단백질인데 단백질도 여러분들 한 20여 종 보고 있으세요. 근데 한 몇 년 더 연구를 했더니 아니다, 20여 종이 아니고 적어도 천 종류 이상의 단백질이 이 시냅스 안에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좀 뇌 기능을 쪼개서 환원적인 접근으로 뭔가 좀 쉽게 어떻게 해보려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시냅스까지 내려왔다가 이 안에 새로운 우주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뇌라는 게 복잡하고 간단치 않구나. 그러면 이게 천 종류라 그러면 한 종류당 몇 개의 단백질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 종류당 10개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조그만한 공간에, 사실 이 공간이 1마이크론 공간인데요, 대장균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대장균 크기만한 공간에, 1마이크론 공간에 10개씩만 하면 만 개의 단백질이 이 좁은 공간에서 그냥 복작복작하게 와글와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항상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단백질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큰 그림, 다시 말해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생기고 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신경 전달이 일어나는,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신경 전달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신경 회로에 문제가 생겨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이상 행동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정신 질환 관련 유전자 중에서 시냅스 단백질이 많은 이유를 이제 현대신경과학에서 아하,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게 정확히 얘기하면 한 10년 전 정도에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전 세계 수천 개의 신경과학 그 연구 실험실이 있고 수만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무려 기껏 10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를 한번 테스트해보는데 죄송하지만 사람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정상 사람에게 유전자를 좀 변형을 시켜봤더니 이 사람이 좀 이상하게 되더라. 그런 실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실험 동물을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 동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이유로 이제 생쥐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생쥐에다가 유전자의 이상을 인위적으로 일으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쥐가 정신질환 유사 증상을 보이면 아하, 이인과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에서 몇 년 전에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하신 그 서울대 강봉균 교수님하고 또 연세대 이민구 교수님 또 저희 랩에 이제 세 군데서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쉔크2라는 시냅스 유전자 단백질이 결손된 생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른바 3 체인버, 방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인데 이제 이 생쥐를 가운데다가 놔두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연필통 같이 생겼는데 이쪽에 이제 새로 나타난 생쥐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에는 이제 그냥 그 생물이 아닌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나무로 만든 장난감 이런 걸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쥐를 가운데 방에다 넣으면 이제 이쪽에 가서도 한번 탐색을 하고 이쪽에 가서도 탐색을 하겠죠.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정상적인 생쥐는 이 가운데서 출발해가지고 주로 이 새로 나타난 친구 생쥐 탐색을 많이 합니다. 이 그 무생물 장난감에는 별로 많이 안 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얼마나 많이 갔는가를 보면 요게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이 이제 그 생크투 결손생지인데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당히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성이 결핍이 아니냐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엔 사회성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소통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른 에세이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동물들은 초음파로 이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신기하게도 이제 암컷 생쥐가 있으면 그 수컷 생쥐가 암컷 생쥐를 발견하고 재미있게도 초음파 소리를 냅니다. 이제 가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세레나다 뭐 이런 가설도 있고 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수컷들한테 내가 이 암컷에 관심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 하는 이제 경고성 그런 초음파라는 가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정상적인 수컷 생쥐는 이렇게 초음파를 내고 우리가 이제 그 초음파 마이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쉔크투가 결손된 이런 이제 그 자폐 생쥐에서는 이러한 초음파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통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그 사회성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어미 생쥐가 있고요. 요게 좀 빨갛게 표시가 되는 건 아직 이제 방금 태어난 지 한 5일밖에 안 되는 아기 생쥐입니다. 아직 털이 안 났죠. 이제 아기 생쥐들은 뭐 집에서 반려동물 보시면 이제 막 방금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 주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엄마 품에서 떼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흐트러 놓으면은 춥고 그 다음에 엄마의 숨결도 안 느껴지고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SOS 신호를 보내는데 그게 초음파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 그 초음파 소리를 딱 듣고 어미가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두 배 정도 빠른 속도인데요. 평상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제 한 군데 다 모아서 아이들을 이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역시 이제 다 초음파 소리를 내고 살려달라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이 어미 생쥐는 이 어린아이들, 아기 생쥐들을 모으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생쥐들은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을 시켰더니 이와 같은 정신질환하고 유사한 그런 증상들을 보여주더라, 행동들을 보여주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유전자의 이상이 이상 행동으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그 둘 사이에 단순 연관이 아닌 인과관계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인간에서 원래 힌트를 인간 환자에서 힌트를 한 거 아니에요. 유전자 이상 환자에서 나온 유전자 이상 그거를 생쥐한테 넣었더니 생쥐가 좀 행동이 이상해지더라. 이제 인과관계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유전자 이상과 행동 이상이라는 것 사이에 굉장히 큰 갭이 있고 블랙홀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저희들이 과학자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든 생쥐 모델 마우스를 이제 그 뇌 속을 찬찬히 자세히 뜯어보고 그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또 신경 회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아주 꼼꼼하게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약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아까 그림 보신 거 생각나시죠? 방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생쥐는 많이 가는데 그 장난감은 잘 안 가고 근데 그 쉔크투가 결손된 생쥐에서는 이렇게 자폐 증상을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디사이클로스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을 증가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완전 회복되지는 않지만 여기보다는 여기에 더 많이 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한 절반 정도 회복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원인 유전자를 주로 환자의 샘플, 피라든지 뭐 이제 그 입안에 침이라든지 구강 세포 이런 걸 꺼내가지고 이제 유전자에서 원인 유전자를 찾고, 이건 주로 이제 병원에서 많이 하는 일이고요. 그럼 저희들은 이제 신경 생물학자니까 생쥐를 이용을 해서 이제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행동이 이상해지는가 보고, 이제 거기서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가지고 신경 전달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회로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회복도 한번 시켜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아 이것이 이제 그 이러한 그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원인이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여기 이제 생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생쥐 그 케이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훨씬 넓고 재미있는 장난감도 많고, 이게 러닝 힐도 보이시죠? 여기서 뭐 엑서사이즈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많고. 근데 대단히 재밌는 거는 똑같이 유전자가 변형된 생쥐라 할지라도 이런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게 한 생쥐하고, 아까처럼 좀 답답한 케이지에서 살게 한 생쥐하고 그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능지수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행동도 많이 다르고요. 사회성도 훨씬 좋고요. 그래서 여기 드리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그 정신질환자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환자들을 이제 가족이나 사회가 따뜻하게 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그 사람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메시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바로 이런 실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전과 환경은 같이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둘이 아주 밀접하게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그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그 저희 분야의 과학은 이 유전과 환경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메커니즘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을 잘 알면 어떤 물론 이런 환경을 주지 못하더라도 그 환경에 유사한 어떤 팩터를 제공해주면 그 환자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운동만은 꼭 시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신 거는 저희 실제 실험실에서 정신질환 모델 마우스로 연구를 하는 실험실에서 실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수백 수천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역시 제약회사들도 그런 관련 약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시장이 100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연간 전 세계에서 이 정신 신경전신 관련해서 그 투자하는 연구비가 100조입니다. 시장이 100조인데 100조를 이미 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액을 그대로 다 연구에 집어넣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뇌과학 연구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번 이제 상자가 열리면 엄청나게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이득들도 생기고 국가적인 발전도 생기고 사회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여러 나라가 사실은 지금은 손해보는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